이런 모습을 볼 순 없지만 오늘은 제작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자리이니만큼 좀 더 유대관계의 사랑스러운 모습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치발리볼 선수 신지은입니다.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아, 네. 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시고. 네, 엄청 그렇죠. 긴장했어요. 네, 우리 뭐 기자님들도 아주 10분 양해해 주실 겁니다. 예, 예. 네, 소감 어떠신가요? 아, 저 일단 촬영 전에는 사실 이제 제가 비치발리볼이라고 비인기 종목을 선수로 하고 있는데요. 되게 촬영 섭외가 왔을 때는 아, 내가 조금 더 이 종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기랑 울지만 말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름 포부가 굉장했네요. 네네네. 욕하지 말고 울지만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니까 그 일단 두 가지 모두 이제 성공을 했고 제가 예고편에 나와서 예. 예고편에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네, 실패를 울고 했고. 욕도 하셨... 네네네. 네, 맞습니다. 울고 예. 욕도 했고 약간 이런 게 제가 몰입을 이렇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되게 제작진 분들께 감사함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뭔 말을 했지? 죄송합니다. 이게 긴장이 돼서 막 서도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는요. 사실 제가 여기에 뒤에 제가 알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제 인생에서 뒤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서 뒤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좀 임하게 되어 제 삶을 임하게 된 것 같아요. 인생 수업을 하셨네요. 오 멋지다.